안녕하세요. 저는 컵픽처스 석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 투어로 카페쇼를 구경을 할 건데요. 카페쇼는 A, B, C, D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저는 오늘 A홀을 맡아서 카페 원부재료 그리고 토탈 장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항상 카페 신메뉴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셨죠? 오늘 트렌드를 한번 보시고 신 제품을 보시면서 그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한번 덜어내 보시죠. 함께 가시죠. 네, 입장하실 때는 거리 두기를 지켜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발열 체크와 전신 소독은 하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시면 식사. 안녕하세요. 두 분씩 식사. 네, 안녕하세요. 네,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세미 기업이 딱 보이죠? 이제 앞에 있는 세미 기업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미 기업은 이제 카페 재료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타믹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블렌더도 이제 수입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새로 나온 이 제품이 좀 궁금해서 한번 구경을 하러 왔어요. 네. 여기 이제 세미 베버시티라는 브랜드인데, 원래 세미는 제가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특히나 제가 녹차 파우더에 대해서는 많이 또 좋아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녹차 파우더가 좀 라인이 여러 개로 해서 구성이 돼서 이제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제 제주말차 20이라고 해서 또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제주말차 20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그 세미의 두 녹차 라테가 원래 이렇게 라인이 이제 프리미엄도 있고 이제 네, 유기농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제주말차 20이 나왔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유기농 20%면 네. 지금 국내에 20% 함량이 있는 게 없어요. 20% 함량은 없고. 그리고 그 차광, 네. 그러니까 입차가 네, 그 어린잎이라 그럴까? 네. 네, 그걸로 해서 퀄리티를 거기 높인 거죠. 함량도 높이고 녹차 함량의 그 녹차 자체도 높인 거죠. 아, 20이라는 게 함량이 20%라는 거죠. 예, 예. 아, 제가 이제 예전에 카페를 했을 때도 요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얘도 이제 함량이 낮은 편은 아니었고 15% 정도인데 얘는 이제 20%가 들어가요. 예, 얘는 이제 7%, 얘는 15%, 유기농은 10%. 근데 네. 얘는 20%로 해서 일반 업체들은 보통 뭐 많은 게 우리나라에 15%, 16%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20%로 해서 합해서 이제 높인 거죠. 아, 그럼 이제 전에 나왔던 녹차 때 파우더와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포모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카페 사장님들 많이 다 아시는 그런 브랜드죠. 근데 여기 포모나에서 이제 피핑 스프레이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2021년부터 이제 카페에서 아쉽게도 소형 휘핑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대형 이제 고압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든지 휘핑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휘핑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카페에서 이제 소형 휘핑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간편하게 휘핑 스프레이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용은 그냥 이렇게 눌러서 네, 이렇게 사용을 저희가 하는... 이게 노즐이 분리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세척이 가능하고. 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 이게 세척이 되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밀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하네요. 네. 저도 이제 카페를 예전에 했었을 때 휘핑기 사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휘핑 스프레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한 잔 사용하고 나면 네. 이렇게 이제 크림이 남아서 이게 위생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 이렇게 빼서 세척이 가능한 거군요. 아, 그럼 이거 한 캔에 몇 잔 정도 음료가 만들 수 있을까요? 13잔에서 15잔까지. 13잔에서 15잔까지. 예, 아, 그렇군요. 이거를 이 스프레이가 다른 이게 제품이 많잖아요. 스프레이도. 네. 또 다른 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개인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식물성 크림에 그
촉촉한 그 바닐라 향과 우유 맛의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히팅기에서 쓰시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좀 친숙한, 익숙한 맛을 좀 많이 나타냈거든요. 아, 옛날에 식물성 크림 넣어서 히팅기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카페에서는 이제 휘핑기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형 휘핑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휘핑 스프레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에 보시면 또 1883이 여기 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3 보시면 항상 저는 아,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스도 굉장히 좀 화려하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883은 이제 시럽이 아니라 주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칵테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만큼 색감이 좀 너무 화려한데 일단 한번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1883 시럽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1883을 보게 되면 일단 병도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예쁘잖아요. 이게 지금 다양한 향 시럽이 나와 있는데 올해 이제 대세는 어떤 시럽들이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저희가 신제품이 마카다미아랑 아몬드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애들이 이제 클래식 라인이라고 해서 뭐 카라멜이나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바닐라나 아니면 로스티드 헤이즐넛이 있는데 그쪽 라인이랑 비슷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상으로도 겨울이 오니까 저런 너츠 계열류의 시럽이 좀 잘 나가지 않을까. 네.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고소하고 달콤한 그런 게 또 네, 그런 게 좀 땡기는 계절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미니 시럽도 나왔다고 제가 봤는데 네, 미니 시럽은 저 아, 여기 있군요. 저희 지금 65mm짜리 미니 시럽도 같이 나왔어요. 네. 이게 65mm짜리 미니 시럽도 제가 전에 보고서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이게 1L짜리를 또 구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맛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다 구매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미니 시럽 이건 뭐 제가 얼굴이 커서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65ml요. 네, 네, 가정에서는 뭐 맛보시기에도 좋고 또 카페 사장님들이 이제 음료 시럽 테스트를 하실 때 큰 거를 다 구매하시기 어렵다면 이렇게 미니 시럽을 구매하셔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럽을 보고 다시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 카페쇼에 와서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카페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이 모든 제품들을 다 구매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보시면서 또 시음도 하시면서 그 음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들을 좀 보실 수 있어서 참 와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아임료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카페를 했을 때부터 이제 아임료에 요거 S라는 그 요거트 파우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제가 요거트 파우더를 잘 쓰던 그런 브랜드인데 이제 스무디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살짝 가능하실까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워낙 다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오픈이, 이제 카페쇼가 막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좀 업체마다 좀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와주시고, 또 준비가 되게 잘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이제, 재료들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S라는 제품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존이라고 해서 샘플도 하나씩 가져가실 수가 있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이런 샘플들도 하나씩 얻어 가시는 그런 재미를 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카페에서 이런 시럽이나 소스,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과일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면 과일이라는 이 재료가 굉장히 좀 가격도 많이 나가고 또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냉동과일인데요.
여기 냉동 과일을 취급하는 부스가 있어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냉동 과일 보러 왔어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솜 인터내셔널에서 R&D를 맡고 있는 신현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R&D면 이제 음료 레시피 개발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제가 직접 맛보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말모 너무 감사했어요. 아, 지금 냉동 과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이게 제 실제 냉동 과일인 거죠? 네, 실제요. 드셔도 돼요. 아, 모형이 아니라? 네, 실제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많은 냉동 과일을 취급하시니까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최적의 산지에서 최고의 제품들만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상태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직원들도 사 먹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떻게 드세요? 음료를 만들어 드시나요? 음료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저희 그냥 간식처럼 주워 먹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냉동 과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저 R&D를 또 하시고 음료 개발 하시니까 네. 추천할 만한 그런 음료 하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품을 개발한 그릭 요거트 파우더가 있어요. 네네. 그릭 요거트 하면은 저희 또 이제 망고랑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망고 그릭 요거트 혹은 네. 딸기 그릭 요거트 해서 뭐 냉동 망고나 냉동 딸기 이용하셔도 되고 네. 그 위에 토핑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 네. 그렇구나. 여기 지금 딸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맞아요. 다 다른 건가요? 네, 저희 우선은 제일 국내산 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딸기가 있고 칠레산 딸기가 있는데 각각 약간 단맛과 신맛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크기별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할 때는 제일 맛있는 것들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원산지는 계속 달라지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구경 잘했고요. 일단은 과일이 너무 예뻐서 또 설명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제 냉동 과일을 이제 카페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여기 보셨다시피 딸기도 그 원산지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가당도 있고 무가당도 있고 또 냉동도 이제 퀄리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선택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뒤에 보시면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 이제 카페쇼는 카페인들의 가장 큰 축제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흥국 F&B 부스에 왔어요. 흥국 F&B 하면 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맛있는 브랜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인정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쪽에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흥국 F&B의 제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몽 농축액부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생소한 것 같아요. 원래는 맘스리얼 베이스라는 제가 브랜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네. 네, 저희가 이번에 흥국 HMAD라는 카페 토탈 솔루션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그 흥국에서 베스트셀러인 자몽 농축액부터 리얼 베이스, 파우더, 빙수, 베이커리 원두까지 카페에서 사용하는 모든 브랜드에 이제 HMAD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돼서 나갈 겁니다. H라는 의미는 Heartfelt, Honest, 흥국이 앞글자를 따서 저희 제품들은 고객 만족을 위한 진심을 담아 드리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H라는 뜻이 저는 흥국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 이렇게 진심과 정직까지 들어있군요. 근데 제가 못 보던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흥국 HMAD를 런칭을 하면서 커피 빈스 이렇게 원두 과종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원두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진짜 맛도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두는 네 가지, 이제 디카페인. 맞습니다. 부터 해서 이제 로스팅과 맛별로 이렇게 네 가지 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취향별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거를 맛을 보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뭐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두를 로스팅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시 하우스 블렌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시 블렌 주시 하우스 블렌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나 개인 카페들에게 이제 납품해 주시려고 이제 원두까지 만들어 주시는군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유명 커피 기업들의 로스팅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좀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원두를 좀 블렌딩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시하우스 블렌드 한번 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는 동안 이렇게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 커피는 일단은 너무 먹고 싶은데 일단은 자리를 좀 이동해서 안전시음존에 가서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일단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조심히 안전시음존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음존에 왔는데요. 이렇게 유리 부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앞에도 이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 공간에서 이제 시음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마스크를 살짝만 내리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처음 마시는 커피인데 그래서 그런지 커피가 몸에 자르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시음을 하실 때는 이 안에서만 시음을 하시고 안전하게 다 드신 다음에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셀플러스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부스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셀플러스 부스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파우더 제조 업체고요. 베버리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 지금 재료들이랑 이렇게 샘플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마실 순 없는 거겠죠? 생크림으로 모형을 좀 만들어서 해놓은 거라서 드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네. 이 재료들을 사용하면 이런 비주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능하시고요. 음료 옆에 보시면 클래스 홍보물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셀플러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클래스.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클래스에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신메뉴로도 활용을 가능하신 비주얼이 네. 강한 이런 메뉴들도 배워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가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이게 제가 음료를 만들다 보면은 맛있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도 더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센스가 저는 좀 부족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신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네. 혹시 이번 시즌이나 앞으로 좀 이런 게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신메뉴 혹시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으신가요? 이번 가을 트렌드는 이제 크림폼이라든지 이제 단호박, 호박을 가지고 많이들 활용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사나질소 사용이 중단이 되면서 이제 아이슈페너라든지 크림폼을 활용한 아이스라든지 한 메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 시즌부터는 그런 메뉴들이 다채롭게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올해 겨울에는 또 뱅쇼철이 또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네, 추워지면요. 네, 근데 뱅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주얼을 색다르게 해서 레드나 화이트 뱅쇼가 아니라 조금 다채로운 뱅쇼들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셀플러스에서 이런 재료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제품도 한번 제가 구경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재료들을 좀 구경을 시켜주시겠어요? 이제 안쪽으로 이제 네,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시된 익스 제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이제 카라멜, 초콜릿, 자드, 패션으로즈, 체리 이렇게 과일과 카라멜 초코까지 다양한 이제 소스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과 여름철에는 이제 꼭 생과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두와 패션로즈 체리를 가지고 좀 다채로운 에이드나 프로필 종류 메뉴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프레쉬업 자몽과 포레스트 파우더인데요. 프레쉬업 자몽 같은 경우에는 카페 사장님들이 매장에서 생과일 주스 자몽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시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근데 생과일 주스 자몽이 갖고 있는 좀 떫은 맛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맛을 잘 잡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프레쉬업 파우더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럼 쌉싸름하는 부정적인 맛은 좀 줄어들면서 자몽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맛이 굉장히 부각되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있을 걸로 네. 보여집니다. 자몽은 제가 파우더를 많이 본받는데 좀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설명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페에서 또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바로 과일 주스죠. 지금 이색적으로 과일을 하나씩 넣어서 과일 주스를 만드는 장면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또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원액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과일이 하나씩 통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한가요? 네. 아, 네. 지금 과일을 하나씩 이렇게 넣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바로 짜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따로 사과 같은 거 손질할 필요 없이 껍질이랑 숙제 바로 넣어도 바로 달리거든요. 기존 참치기랑 다르게 물을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 넣자마자 바로 참치기가 주스로 만들어주세요. 한번 시음해보세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바로 나와서 이게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실 때 이제 자르고 뭐 그런 그 과정이 줄어들어서 이제 음료 제조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나가다가 지금 과일 주스 만드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고 또 재밌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제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 제품은 이제 국내 기술력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해외 89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고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과일 같은 것들은 손질 없이 그냥 네. 통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뭐 영양소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런칭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 한 2천여 매장에서 쓰고 네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음료 제조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과일 주스가 되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서 네.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빨리 세척할 수 있느냐가 좀 고민이 많이 네. 되거든요. 이거 세척하는 방법은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용 청소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솔을 가지고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청소솔 좀 청소솔 이제 보통 집에서 이렇게 뭐 칫솔 같은 맞아요, 솔로 맞아요.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전용 솔이 있어서 네, 여기 있는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하고 아. 돌려주시면 펄프가 다 빠지게 되겠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네, 다 빠져서 세척까지 그때 간편하겠네요. 카페에서 과일 주스나 요새 이제 뭐 배달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캔 보틀 같은 데를 담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담아서 판매도 하시고 얼음잔에서 고객한테 이제 제공도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음에 보면 또 한번 마셔보고 네. 네, 지금 AOL 구경을 마치고 이제 출구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 출구와 입구는 요일별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바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이라서 좀 보여드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맛보기, 딱 맛보기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오시면은 정말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보지 못한 부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촬영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또 천천히 구경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